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달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람들은 자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한숨을 쉬고 불안을 경험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지난 날들을 통하여 이러한 자신의 무능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의 어쩔 수 없는 역량 속에 맥없이 휩쓸려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부족과 미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는 믿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늘에서 참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진 육체의 만족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늦은 배와 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위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능과 무지와 불행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